카이드 이런 오퍼레이터들의 생존 유무가 프나틱의 손에 달려 있게 되었고요. 그렇습니다. 둘 다 살려. 그렇죠. ADS류가 없다 보니까 좀 나와서 몸으로 가자 전부 다 태워야만 하고요. 비만 매피. 현금봉화 실쪽에서부터 밀고 들어오는 인원은 막 선수에게 좀 브리핑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417 트위치가 파마스가 아니기 때문에 양각 푸시를 하다가 양각 중에 한 각이 풀리다 보니까 매피 선수도 빠르게 들어가기는 힘들었었고요. 네, 매피 그래도 피킹하는 인원 잡아내줍니다. 생각이 있는 크레이지 보이 일단 아케이드 1층 쪽을 점거해 준다. 오히려 릴리 선수가 휴게실 해치 위에 있었거든요. 해치 위에서 낙하하면서 오히려 역으로 크레이지 보이 선수를 잡아내고 통방까지 내려줍니다. 연막으로 각 하나는 잠가준 상태에서 어떻게든 밀고 들어가야만 하거든요. 남은 드론도 없는 상황. 인원을 끊어주고요. 삼거리로도 지금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초피 선수가 지금 삼거리에 있는데 와 세오라! 야 세오라 선수가 그래도 두 명이나 잡아낸 10포! 하지만 현실 이미 됐어요. 됐고요. 잡아냈고요. 근데 이미 다운이 되어 있다 보니까 네. 와 정말 위험한 상황에서 막 선수가 이렇게 게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어차피 제모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열리진 않습니다. 눈이 먼다 한들 워든에게 백업 요청할 수도 있고요. 일단 레펠 진입하면서 워든을 잡아냅니다. 성공! 추가적인 인원은 결국 마가 샷건으로 잡아내기는 했지만 여기서 또 샷건으로 마무리. 다시 한번 방패자리 리테이크를 시도를 합니다. 2대2형인데 확실한데 쏘네요. 조피가 세우라 마무리 지어주면서 위치를 알긴 아는 맵인데 어렵죠. 그래도 언패물을 끼고 있는 적을 역으로 진짜 그 찰나의 순간이었거든요? 설치로 인원 불러오기. 너가 와 와 샷건으로 마무리. 해치로부터 떨어지는 라테로도 잘 잠궈주고 있고요. 와 라무 여기서 크레이지 유무를 잡아내면서 더 이상 노마드가 기합탄과 더불어서 선강판을 활용할 수 없게 만들어줍니다. 네. 사람도 없고 밀 수 있는 힘도 없는 상황. 그렇죠. 사실상 지금 여유과제들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냥 한번 탕 쏘면서 발소리 지워내면서 아까 창문 지나와고 그렇죠. 상황인데요. 네, 만나긴 합니다. 역시 양쪽으로 그냥 다 크게 열어주면서 어느 곳이든 달려갈 수 있어. 그렇죠. 이게 뛰어넘기가 활성화되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근거 쪽으로 오히려 팡하고 찾아냈어요! 잡아냈죠! 하지만 근데 맵피가 체력이 너무 없어가지고 시간도 없어요 이거 지금. 잡아가야 돼요! 잡아냅니다! 이게 진짜 정말 필요한 판단을 했어요. 진짜 로이보이 선수도 그렇고 맵피 선수도 그렇고 그렇죠. 연막도 살아있고 충격 EMP도 살아있는 데다가 양각 푸시까지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스피어 게이밍이죠. 연막 살아있으면 굳이 기둥지 설치를 안 해도 되거든요? 양각! 그래도 하나 잡고 가기는 했어요. 트레이드가 만들어진 상황. 설치 이번에도 기둥설 잠궈주는 인원 있습니다. 그렇죠. 있어요. 10포 털고 있는데 로이보이! 로이보이 선수가 왼쪽에서 10포 인원 잡고 오른쪽에서 던진 10포 인원 잡고 양각 10포 다 잡았어요. 그렇죠. 아마루로 오히려 가라고 근데 그냥 휴게실 들어가고 이게 뭐 아래에서 막 섬섬수 막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근데 또 부가적 맵핑 아하 진짜 미친 플릭샷으로 또 잡아내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3대2까지 만들어줬 노라 혼자 남았고요. 아무래도 좀 양각이 잘 만들어지는 맵이긴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노리려고 했던 상황에서 이게 아마 크레이지 보이 선수 되려 이렇게 좀 등잔 밑에 어둘다리 시도하려는 것 같아요. 휴게실 창문 쪽에서부터 큰 압박을 해주면서 바깥쪽으로 나와 있는 인원들을 지금 걷어내기 위한 사전작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광 던지면서 동시에 레펠 진입으로 들어와 준 데까지 성공을 해주고요. 릴리 선수 지금 굉장히 고민돼요. 이거 전면 왼쪽에서도 나오고 오른쪽에서도 나오고 봐야 될 게 너무 많고 복도도 봐야 되고 근데 돌아갔어요. 예 아직까지 그래도 릴리가 그렇죠? 복도 입구 쪽에 지금 무지구자리 이거 좀 생각 못할 만도 하거든요. 네 하지만 노랑이 치비수를 역으로 릴리 아직 살아있고요. 릴리랑 라무랑 양각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카페 계단은 라무가 이거 드론 봤어요. 드론으로 봤으면은 도망가는 거 잡지는 못했지만 걷어내는데 여기서 라무 다시 한번 안쪽으로 깊숙하게 들어갑니다. 릴리를 잡아내는 데까지 성공했는데 라무 선수 위치가 오히려 좀 뒤를 잡는 위치라가지고 이러면 라무 선수 위치가 이미 파악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설치 들어가서 바로 설치 들어가죠. 쭉쭉 깊게 들어가서 설치 깊게 설치 들어가야 돼요. 예. 릴리가 술래였는데 잘 잡아냈습니다. 네. 쉽게 앵글 내주지 않고 있는 스피어 하지만 로이버의 마무리까지 3대3의 스피어 이 게임의 교환 정말 좋거든요. 진짜 좋죠.
스피어 게이밍 입장에서도 이제는 좀 긴장을 하고 있어야 돼요. 휴게 실벽이 열려 있다라는 것. 하지만 매피 12수를 또 잡아내 줍니다. 이게 또 지금 크레이지보이 선수가 살짝 위험해 보이긴 한데 막이 뚫어놓은 냉장고 앵글을 통해서 잡아낸 것 같습니다. 넘어올 테면 넘어와 봐라가 되는데 안 깨진 것 같은데 맞죠? 근데 이게 초피가 카페를 뚫고 들어오다 보니까 매피 선수 잡히는 순간 로이보이 선수도 아 이거 나는 더 이상 못 버텨 바로 내려가십니다. 또 함께 푸시하는 인원이 또 생겨야만 된다라는 소리예요. 릴리 선수가 지금 그 위치를 잡아주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아무리 C4가 있다고 한들 통제실도 봐야 되고 사이트 넘어놓고 봐야 되고 이미 넘었어요 사이트. 저 잘 잡아냈고요. 여전히 C4라는 힘이 있긴 한데 아무래도 양각으로 들어오는 인원들이 있다 보니까 잡기 굉장히 힘들었고 커버 인원부터 잡으려고 해야 됩니다. 세어라 내미는데요. 이제는 그러고 보면 멜루신 도대체 그걸 어디서 꺼내는 걸까요? 도라에몬인가요? 오! 집에서 바로 수류탄 한 킬. 집은 존재나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가 전역하는 사이에 휴가 나오는 사이에 사라졌어요. 이것도 순간적으로 들어오는 거? 그래도 노라 주변까지 잡아주면서 최대한 인원수를 맞춰내 주었고요. 그렇죠. 그 사이에 크레이지보이 선수도 돌아오고 나머지 인원들도 돌아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인원수적으로 자, 유리합니다. 섬 잘 피해줬어요. 위치 이게 마그넷을 여기서 또 치비수가 마무리를 도안각 노리면서 이렇게 되면 아까 실수죠? 그렇죠. 자 1대1 와 대박! 장거리 앵글을 오히려 스콜피온으로 이거를 또 잡아내줍니다. 이런 초장거리에서 스콜피온으로 잡는다는 게 아케이드 복도까지 전부 다 시야를 잃게 만들 수 있는 상황. 그렇죠. 칸델라 칸델라 크레이지보이 선수가 치비수에게 잡혔습니다. 이거 근데 나무가 칸델라 안 아껴도 돼요. 네 이제 연막 칸델라 한번 더 던져주면서 인데요. 더 이상 못 던집니다. 창문 레펠 인원 풀어냅니다. 이게 사이트 안쪽으로 하나 던지고 휴게실 안쪽으로 던질리는 타이밍 때 세월아 선수가 잡았어요. 방패 끼고 최대한 아키드에서 압박 넣어주는데 계단에도 인원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양각을 풀어내기 좀 힘들었었고요. 진짜 고봉밥 같은 맵 테마파크. 이번에 사격이라면은 카페 쪽에서부터 잠그는 인원 있죠. 그래도 그 집에서 영광을 잡아주었고요. 양각? 양각이에요 양각이에요. 아케드 복도 쪽에도 지금 릴리가 가지고 있죠. 샷건 들고 있는 릴리. 이 릴리가 샷건을 들고 있다 보니까 스켈레톤 키로 오히려 좀 잡아내기 좀 힘들 수가 있기는 해요. 그렇죠. 그리고 반대편으로 한 칸 더 나가서 양각을 잡아냈어요. 왼쪽에도 하나, 오른쪽에도 하나. 이페실에도 있고 아케이드 복도에도 있고 디퓨저 위에도 있고. 이제 에이스 셀바 활용해 주면서 긴각. 해치에서 진입도 완성이 되게 됩니다. 이거 레이머사까지 레펠 타고 있는 인원을 최대한 잡아보려고 했었던 거였는데 연막이 펼쳐지는 순간 어그러지게 돼요. 섬 들어오면서 압박 넣어주고 있고요. 저 매피 그리고 치비수 잡아냅니다. 나무가 또 E1D 울려주면서 결국 관우 쪽은 완벽하게 클리어가 된 상황. 그렇죠, 세월아 그래도 최대한 두 명까지 잡아내주는데요. 통제실 먹었어요. 근데 매피 잡아내지 못하게 되면서 그렇죠. 세월아 선수도 통제실 라인을 먹어낸 데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혼자다 보니까 결국에는 힘든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이러면 이제 위치가 파악이 되었죠. 그러면 마무리까지. 근데 또 C4 인원인데 철조망 들고 있다 보니까 초필다 다운? 일단? 그렇죠. 아이고 더 빨본 것 같아요. 이거 순간 같이 들어가서 잡아내려고 했던 건데 매트는 생각을 아예 못했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 다음 이거 드론 깨졌기 때문에 라모가 매피까지? 자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막이 팔콘이 쪽 나오는 것 크레이지보이도 또 라모가 잡아주고요. 게다가 로이보이가 잡아주기는 했는데 인원수 차이가 큽니다. 그렇죠. 그 사이에 로테이션 돌아오기는 하지만 이미 화장실 쪽에서 또 잠그는 인원도 있고요. 네, 설치됐습니다. 이 화장실을 잡는다고 한들 사이트 내부 설치한 인원도 잡아야 하고. 네, 노랑 다운됐고요. 어렵습니다. 이걸 잡아내고 넘어간다 하더라도 거기서부터의 또 오른쪽 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드론 구멍을 한 번씩 체크를 해보지만 각을 쉽사리 주지 않습니다. 아직. 화장실도 있고 현금 보관실 앵글도 있고. 네. 싸워주지 않아요. 자, 시간 아직 2초. 뭐 여차하면 클러치 각을 만들어줄 수 있기는 한데 시간 마무리. 자 이렇게 프나틱 테마파크 공격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아쉽지만 7대4로 스피어는 승점을 획득하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